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. 속도를 좀 내서 보면은 게이트 지방 쪽에서 한해 섬에 있었나 보네요. 자, 한해 섬에서 지금 요로 돌아왔는데 왜 돌아왔는지 기억이 안 나고 있어요. 뭐 하려고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는데 일단 안 간 데가 거의 없긴 한데 이쪽은 어차피 배터리가 모질라서 안 갔을 테고 여기도 갔고 이쪽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쪽도 여기서 여기 배터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갔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로만 갔지 아래쪽은 안 갔네요. 일단은 사당은 없을 것 같고 아마 요 지하 맵을 하려고 돌아간 것 같긴 한데 왜 지하로 안 가고 바로 올라왔을까? 크린한테 가려고 했나? 두 개밖에 없어서 의미가 없고 아 마국간을 돌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마국간 지금 몇 개 없어서 찾은 데가 몇 개 없어서 마국간을 돌려고 왔던 것 같네요. 일단 출발을 해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 아래쪽 안 갔고요. 이렇게 가는 쪽 안 갔네. 그래도 여기 마법관이 있으니까 이쪽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쪽에는 마법관이 있거든요. 일단 이렇게 이 빨간색 찍어놓은 거는 지하 때문에 찍어놓은 것 같고 위쪽은 하나 찍어놓고 이 위쪽에 또 하나 찍혀있긴 하네요. 이쪽은 지금 없으니까 그러면 위로 가서 이 아래쪽으로 돌아서 하는 방법이 지금 쓸만할 것 같네요. 일단 뭐가 됐든 움직이죠. 마이 타고 갈 때도 뭐 주변에 뭐 있나 살펴보는 거는 매우 좋은 아니고요. 지금 양인가? 자, 일단 갔던 데긴 한데 그럼 왜 하이랄로 왔지? 제가 멈춘 건 아닌데 털에 끊으라고 저기 끈인가 보다. 계속 저기 설마 했는데 아닌 것 같네요. 자 앞쪽에 마우간이 보이긴 하죠. 저기 그냥 바로 갔어도 될 것 같은데.
오프하는 게 더 귀찮으니까. 왼쪽도 길이 있어 보이는데. 계곡 그냥 뚫어도 될 것 같긴 한데. 여기 별 좀 지울게요. 말 부르고 다이렉트로 가자. 어떻게 쫓아올려나? 자, 이쪽 길은 지금 맵상으로 안 간 곳이에요. 사당 지금 찍혀 있고. 옆에 복구가 있긴 했는데. 멍청해서 안 따라오네요. 지금 보고 쫓아오는 것 같긴 한데. 자. 마늘 오고 있나요? 오고 있는 거 맞죠? 안 오는 것 같은데. 소리 한 번씩 났는데. 소리는 나는데 이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? 조금씩 오긴 하네요. 일렉트로 뭐였더라? 위즈로브 뒷모습만 찍어줄게요. 불쌍한 녀석들이라 봐주는 게 좋아요. 어디 낑겼나 보네요. 아, 그냥 가자 뭐. 아. 마음이 약해서 안 되겠습니다. 왜 못 내려오는 거야 도대체. 그냥 말을 돌려서 갈 걸 그랬나 봐요. 멍청한데. 괜히 혼자 오라고. 뭐지? 이쪽인가? 위쪽이구나. 난 어디서 내려온 거지? 귀찮네요. 그냥 이동할게요. 말이 멍청합니다. 저기 보고 왜 못 오는 거야 도대체. 마구간에서 다시 데리고서 내려갈게요. 진심의 단도로 풀좀. 가끔 풀 빼줘서 뭐 곤충이랑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안 그러면은 어깨가 힘드니까. 자, 다시 이동하고. 길은 이쪽인 것 같고. 그치, 요 아래로 내려갈게요.
이런데도 사람이 있구만. 자, 목표는 요렇게쯤 가서 요렇게 필로네 지방까지 가는 거고요. 방금 봤던 위즈로브가 여기 있네요. 자,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. 이따금씩 아이템이 좀 보이긴 하는데 무시하고 가고 있습니다. 거대 말이 이쪽에 있구나. 한참 멀었네요. 자, 여기서 오른쪽은 됐고 왼쪽으로 갑니다. 요건 먹어주죠. 화염의 열매는 못 참죠. 자, 앞쪽에 사당도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위치는 찍어놨을 테니까. 광희의 열매네요. 아, 비 온다. 번개치기 시작했습니다. 오른쪽이랑 보면은 자, 지금 번개 맞을 게 칼밖에 없네요. 칼을 바꿔주고 왼쪽에 저기 빛나는 게 있어서 확인하러 가고 있고요. 야숨 때는 여기 사탕 챌린지였는데 이것만 맞추면 되니? 오, 심플하게 한번 도로 끝나네. 얼마 만에 보는 건지 있긴 한가. 자, 반대쪽은 뭐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갈게요. 제드 다리라고 하네요. 건너서 오른편에 보면 사당이 있어서 사당을 찍고 이동할게요. 사람이 있네. 사람이 아니구나. 고기 하나 먹고 코르고, 넌 어디로 가니? 아, 위에 있어요. 가능한가? 떨어지지? 아, 귀찮네요. 어차피 계획은 조나니움 방패 써서 올라갈 계획이어서 그냥 버릴게요. 하나 갖고 안 되네요. 이런. 자, 그래도 뭐 이 정도면 편하게 올라온 거니까. 자, 거의 다 왔고요. 사과가 있다. 아, 여기 사투리산이네요. 예전에 한번 계속 얘기했던 곳인데 여기 사과 진짜 많아요. 사과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.
여기서 다 먹으면 한 1, 200개 보여요. 문제는 저기 뭐 무슨 몬스터더라 젊은들이 있어서 귀찮긴 한데 비 올 때의 장점인 벼락으로 좀 넘어뜨릴 수도 있겠네요. 방패는 쌍으로 바꿔주죠. 번거로워졌어요. 되겠죠? 아까 칼 떨어뜨려 놨는데 번개는 또 안 쳤나봐요. 밭에 새스랑 대신 여기 단점이 물건이 많아서 느려집니다. 아, 진심의 단통 필요 없죠 이제. 얘는 도끼로 잡아야 돼서 딴 놈이 맞아. 부대면 끝나고요. 밀 생각이 전혀 없지만 밀고 있어요. 고로 나무 다 하려면은 엄청량 엄청 나무가 많아서 도끼가 버티질 못합니다. 또 엄청 많고 황금 사과도 있고 많죠. 정말 많아요. 내리기 전에 깨져버렸습니다. 뭐 진심의 단도로 이리 오렴. 부서질 것 같다고 뜨죠? 부서졌고 뭐 또 쓸만한 거 있나? 이건 쓸만하진 않은데 사과가 60개나 생겼습니다. 뭐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일단 표적한 오브젝트가 있어야 도끼를 만들 수 있어서 몬스터 소재 중에 뾰족한 게 도끼 속성을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? 발톱? 발톱은 의미 없을 것 같고 귀찮으니까 대포 몸으로
좋은 사과가 생길 텐데.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. 나뭇가지는 씨. 대포곰봉으로 몇 개 좀 더 굽고 이동하죠 뭐. 고운 사과만 있는 건 아니니까. 아, 나무 아까운데. 사과 하나 있었는데. 나무를 뱉는데 왜 도마뱀이 나오지? 자, 뭐 대충 이 정도만 하고 사당 들어갈게요. 80개 대충대충 해도 소나파노의 사당. 아, 안 열었구나. 들어가겠습니다. 적어도 한 4,50개 먹었을 거예요. 지금 구운 사과로도 한 10개쯤 먹었을 것 같은데. 뭐 보면 알겠죠. 한 10개 먹었네. 부서진 통로. 통로가 부서졌다고 하네요. 그럼 뭐 트레루프로 올라가면 될 것 같고. 옆에 뭐가 있나 봤는데 못 올라가네. 들진 못하고 착지만 할 수 있게 해놨네요. 얘는 오우 이런 떨어졌습니다. 어차피 올라가려면 얘가 필요하긴 하네요. 여기다 놓고. 자, 나와서 옆으로 넘어오면 되죠. 나무 화살 5개.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. 자, 여기는 위로 올라가보면 확실할 것 같긴 한데 왠지 모르겠어요. 일단 요거 너무 높은데. 아무것도 없고 닫죠. 자, 끝났습니다. 나갈게요. 아, 나오면 나무 다 살아있고, 사과는 좀 많이 먹어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, 그래도 아직 나무들 남아있죠.
이런 황금 사과 먹으려고 했는데. 황금 사과가 좀 떨어지렴. 떨어졌다. 자, 그러면은 여기 온 김에 사토리산도 보호할까 하는 유혹이 좀 땡기긴 하는데, 원래 하려던 거 좀 하죠. 자, 다시 내려갈게요. 이쪽 맞나? 쌍둥이 산도 보이고, 내려왔습니다. 자, 말 불러서 갈 거고, 사토리산 뭐 특별한 게 없어서 뭐 벚꽃나무 정도. 이건 지금 동굴 탐험할 게 아니고 나중에 마요미 전부 다 모아보겠다 하면은 그때는 좀 많이 이용할 것 같긴 한데. 야숨텐 여기 뭐 있었는데 기억이었나? 야숨텐은 이제 기억을 잃어서 기억 찾는 게 메인이었으면, 지금 용의 눈물은 제다의 기억 그것도 다 했잖아요. 자, 아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파마의 사당이 근처에 있나봐요. 앞쪽이네. 토마토인 것 같은데. 아, 따끈따끈 좋네요. 이쪽인 것 같은데 어디지? 맵을 좀 보면은 있을만한 데가 이쪽 방향인데, 루티로? 일단, 뭐, 지금 당장 보이는 거 아니니까, 그냥 갈게요. 나중에, 지하 지처에서, 위치 찍고 가도 되니까. 지저, 너무 넓죠? 저기는 지금, 비 와서 올라가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패스했습니다. 하염의 열매. 나중에 그 게드 사막 가면은 그 좀비 같은 애들 나오는데 그때 유용해요. 어디야? 경이로 안 보이네요. 여기? 안 갈래요. 너무 머네요. 여기다가 코로그 마크만 찍어놓고 이동하겠습니다. 번개가 떨어진 건가? 왜 저기 동그랗게 돼 있지?
여기 화염의 열매는 먹을만 하겠네요. 저 뒤에 하나 더 있네. 여기 또 있어요. 자, 파파의 사당이 근처에 있다고 나오는데, 저기 요정의 샘 같은 게 보이니까. 아, 앞에 있구나. 마법관인 것 같네요. 여기 있다, 마법관. 드디어 하나 더 찾았습니다. 평원 변두리 마법관이고, 아, 여기 있다. 이게 사토리산에 있는 그 벚꽃 위치 지도거든요. 지금 보면 저기 사토리산 찍어놨고, 여기 사토리산 찍어놨고, 그 다음에 이 어디지? 이 아래쪽도 아마 벚꽃으로 찍어놓은 것 같은데, 대충 여기 여기쯤 있다 그런 지도라서. 자, 그래도 뭐 퀘스트 있나 한번 보고 있습니다. 돌독기 챌린저 챌린지. 여기가 필이었나? 여기 딱 있네요. 야오! 오! 유인하는 여자 챌린지 받았고요. 결과만 얘기하면은 이가단입니다. 못 쫓아가는 이유는 링크를 낳기 위해서. 빨, 그 뭐지, 자기를 쫓아오는 정도면 링크다, 뭐 그런 알 수 없는 논리로 이동을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. 자, 여기도 우물이 있으니까 우물 좀 파주죠. 아이고, 안 깨지겠는데. 두 개. 한번 둘러보고, 뭐, 세트. 여기 좀 뭔가 뚫려있네요. 스태미너가 많으니까 뭐,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, 어차피 그 구간이 짧을 거라. 야광석이 있는 우물이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못 가나요? 못 가나 보네. 잠깐은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스태미너 채우기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. 여기 사다리가 이 방향이 아니구나. 자, 위로 올라갈게요. 스태미너 다 썼네. 추천 스폿이 더 궁금합니다. 자, 이거는 지금 없는 게 전에 봤던 그 음악대가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. 악단이 위쪽에. 그래서 지금 없을 거고.
차례차례 하나씩 움직이니까. 일단 또 이동하고 있습니다. 파마의 사당을 또 감지했다고 하는데 감지한 게 사라졌네요. 투기장 레터 여기 있거나 이 아래쪽에, 아 여기 위쪽에 있을 것 같네요. 저 위쪽에 하나 있었던 것 같으니까. 조금 이동을 하고 끝내려고. 화염의 열매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열매를 맞는데. 일단 내려갈게요. 전에 이 앞에 지날 때 여기 동굴 들어가서 사당 찍어놔가지고 언제든지 시작의 대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. 코로보도 찍어놨었네요. 자, 여기서 이제 아래로 내려갈 건데 딴 데로 가는 것 같지? 길이 아니네요. 어디야 여기? 옆참마을 에터. 이상한 데로 데리고 왔네. 또 깊은 굴이 있는데 표시되고 있구나. 자,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하이리알 호 중간에. 아이고, 너 왜 내렸어? 거대 몬스터가 있는데 그게 약간 걱정은 되지만 많이 타고 있으니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? 스포가 3칸짜리인데 그동안 스포 없는 그 거대 말만 계속 타고 다니고 습관 탓인지 스포 잘 안 쓰게 되는. 사당 문제고 하염 그리오 그 범접할 수 없는 말이 죽을 것 같네. 아니 사진을 안 찍는 거야. 별 수 없네요. 지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짧은 생각을 버려야지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는 게 나을 듯하니까 포플러 고지 조망대로 이동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